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파트 경매 가고 빌라 시대 왔다 라는 제목으로 최근 경매 시장의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중순 최근에 올렸던 69회차 유튜브에서 8월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이 연속으로 100%를 넘는 고가 낙찰 현상을 보이면서 인기 지역의 아파트는 100% 넘게 입찰하게 되면 낙찰이 되어도 수익을 내기가 거의 어려우므로 경매를 하지 말고 차라리 급매 물건을 누리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기간 내에 팔수 있고 원하는 수익을 낼수 있는 비인기 지역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는 서울이든 지방이든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을 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얼마 전 11월 초에 올린 75회차 유튜브에서도 경기 불확실로 단기 정기 예금이 늘고 있어도 투자는 하기 나름이라며 실수요자가 꾸준하면서 인구 유입이 되는 지역의 물건을 누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난 11월 중순 올린 78회차 유튜브에서는 이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예고한 후에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오르는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보고 경매 시대는 가고 급매 시대가 온다고 거의 단언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법률 사무, 부동산 경매를 포함하여 20년, 그리고 경매 실무만 17년을 하면서 어찌 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튜브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제 업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경매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얘기였지만, 제가 그동안 현장 실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느낀 것을 현실과 다르게 말할 수는 없기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아파트 경매는 가고 빌라 시대가 왔다 라는 말을 해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실무를 하면서 몇년 전부터 인기 지역 아파트, 특히 인기 있는 30평대는 아예 입찰을 하지 않고 비인기 지역 아파트나 빌라를 누리면서 경매를 했었는데, 그러던 중 점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를 경매로 구입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 최근에 경매 시대 가고 급매 시대 온다는 유튜브까지 만들었지만, 이제는 다시 아파트 경매 시대는 가고 빌라 시대 왔다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빌라 시대 온다는 미래의 얘기가 아니고 빌라 시대 왔다라고 또다시 단정적인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과 대비하여 비인기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지방에서도 인기 지역 아파트는 경쟁이 많아 경매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웠는데, 최근 들어 지방의 인기 지역뿐만 아니라 비인기 지역의 30평대 아파트도 30명 이상의 경쟁이 몰리고 100%를 가볍게 넘기는 물건이 눈에 띄게 늘면서 지방에서도 이제는 아파트 경매의 매력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경쟁이 적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남는 빌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제 얘기가 맞는지 여부는 여러분이 계신 지역의 최근 아파트 경매와 빌라 다세대 경매의 낙찰가 추이를 직접 확인하고 수익 분석을 해보시면 스스로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방에서는 그래도 금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30평대 아파트는 비인기 지역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가격에 낙찰되는 물건이 제법 보였었는데, 최근 매주 연속으로 비인기 지역 아파트에서도 심지어 30, 40명까지 입찰하면서 100% 이상 낙찰가율을 보이는 과열 분위기를 보고 이제는 지방에서도 경매를 통해 아파트에서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경매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고도 혼자서도 낙찰가 추이를 계속 분석하다 보면 투자 가능 지역과 투자 대상을 알아낼 수 있는데, 아파트 경매와 빌라 경매에 대한 이러한 저의 생각은 그동안 저의 경험과 지속적인 낙찰가 추이 분석을 통해 자연스럽게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부 정책이나 사회적 변화 등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빠른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빌라 다세대는 잘안 팔린다는 선입견이 있어 누구나 선호하는 물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터도 빌라를 통하여 꾸준하게 수익을 내오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빌라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보다 소액을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 수익금이 아닌 수익률 측면에서는 아파트보다 한결 나은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빌라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빌라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계속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아파트 대비 수익률을 비교하여 보고 빌라에 대하여 새로운 돈으로 관심을 가질 때가 왔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아파트 경매 가고 빌라 시대 왔다라는 내용으로 빠르게 변하는 최근 경매 시장의 동향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얘기를 통하여 혹시 아파트에만 관심이 있던 분들은 다시 한번 투자 기회를 넓히는 차원에서라도 빌라의 낙찰가를 살피면서 투자 방향을 다시 재정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이번 회차 관련 유튜브를 안내해 드리니 시간 날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링크로 연결해 두었으니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에 올렸던 69회차 유튜브 아파트 경매 이젠 차라리 금매를 찾아라 고가 낙찰 시대 투자 프레임 전환 관련 완 75회차 유튜브 경기 불확실성으로 단기 정기 예금 증가에도 지금도 부동산 투자는 여전히 하기 나름이다. 78회차 유튜브 경매 시대 가고 금매 시대 온다 고가 낙찰 시대 투자 프레임 전환 관련 2를 참고해 보시면 최근 경매 시장의 동향 분석을 통해 투자 마인드를 재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유튜브는 1회부터 40회차까지만 듣고도 혼자서 웬만한 경매는 실전으로 지금 즉시 하실 수 있도록 핵심 요령 위주로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